오늘은 대파 씨를 뿌려서 대파 모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종판에 상토를 먼저 채워줍니다. 대파는 남부지방은 3월부터 심고 북부지방은 4월부터 심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종판에 상토를 골고루 채워주면 됩니다. 대파 싹트는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라고 합니다. 요즘 남부지방은 한낮 온도가 20도 가량 올라가니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나무로 모종판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 저는 대파 씨앗을 6개에서 7개 정도 씨를 뿌렸습니다. 3,000원에 구입한 대파 씨앗으로 모종판에 대파를 3판 정도 기를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대파 씨앗은 이렇게 진한 녹색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으로 대파 씨앗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종판에 6개에서 7개 정도 넣어 주었습니다. 대파는 수분에 매우 민감하니 과습보다는 약간 건조한 편이 좋다고 하나 너무 메마르면 성장이 멈추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종판에 씨앗을 넣어주고 그 위에 상토를 뿌려 덮어주었습니다. 대파씨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고 물을 조류에 담아서 뿌려줍니다. 이제 대파가 얼마만에 싹을 틔우며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